매드워크 콜린 케미의 벨로렌입니다. 벨로렌 선수는 역시 케미 할 때 네. 잘 어울리지 않나, 본인한테 맞는 옷이지 않나 싶고요. 그럼 케미도 공중 캐논을 잘못 쓰면은 크로스 터치에 당할 수도 있지만 세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죠. 강손 히트하긴 조금 어려웠고. 네. 신인의 강수는 파라벨럼이 심원한데요. 매드워크 선수도 위퍼니쉬 위주로 잘 싸우기 때문에 벨로렌 선수도 거리 조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손 스파이크 트리거 켜주고 있는 매드워크입니다. 자, 이거 구석 들어갔어요. 훌린 트리거 키면 상당히 무섭거든요. 예. 거기다가 계속 낚시해주고 있는데 벨로렌 선수 다 당하진 않습니다. 양약 중. 안 일어나니까 오, 빠른 잡기. 잡기 낚시였는데 뒤로 걷다가 잡혔습니다. 아직 트리거 남아있는 매드워크. 이거 벨로렌 선수가 트리거를 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린의 트리거 타임이 지난 이후에 본인의 트리거를 이제 활용해주면서 게임을 좀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근 메타 중거리에서 아무것도 안 내밀죠. 땡큐. 아유, 왔어요. 완전히 경제했어요. 벨로렌 선수의 승리. 매드워크 선수의 트리거 게이지가 떨어져 갈 때쯤에 양 선수의 행동이 최근 스트리트 파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보여주는 단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풀 중발. 중발 서서 중발로 잘 때려주고 있는 네 벨로렌이고. 자, 낙법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확실히 이 두 선수 매치를 많이 해본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로 기분을 네, 서로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보여서 네. 약발 주입이었습니다. 파라벨럼 약손 중손 약간 늦게 내밀었는데 이 데미지 이거 EX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군요. 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매드워크 선수 라운드 따라가 줍니다. 그래도 고정이 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케미도 체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숨막히는 싸움 해주고 있거든요, 두 선수. 상당히 정적으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게 상대 기본기 헛치는 걸 노리려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어이, 강선이 투하기.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벨로렌. 자, EX 게이지가 많은 벨로렌 선수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좀 주고 시작하고 싶을 텐데 어이, 공잡으로 처리. 이러면 자리 바뀌고 유리 프레임 가져가죠. 크로스 터치 저거로 몰아넣고 트리거 켜주고 있는 매드워크. 잡기는 어떻게 풀었죠? 같이 맞고 잘 씁니다 벨로렌. 어이, 강발 거의 히트 확인이었는데요. 트리거 켜주고 일단 자리 바꾸는 무빙 해주고 있는 벨로렌이고요. 잡기는 잘 풀었고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어? 실수! 큰 실수! 파라벨럼 헛! 이거 마무리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거든요? 약공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는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됐네요. 벨로렌에게 기회! 중발 히트 확인 실패! C 맞추면은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앉아 중발 CA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중발 다시 한번 맞았는데 또 한 번 리트 확인 없었고 게이지 역가드 다시 한번 게이지 하나 더 털어야 돼요. 남은 시간 15초 강발 마무리 매드워크. 첫 번째 라운드에는 매드워크 선수가 좀 밀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벨로렌 선수를 상대로 거리 싸움을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마지막에 강발을 연거푸 두 번 내밀면서 네. 확실히 본인이 이제 벨로렌 선수를 상대해 본 적이 많다 라는 부분들을 좀 느끼게 만들어 주네요. 네. 그리고 오늘 경기들 수준이 너무 높은데요. 위스킬 2였네요. 이제 알았습니다. 보통 보기 힘들죠. 많이 안 쓰니까. 저것도 앞으로 달려가면서 잡는 판정인데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 5에는 저런 식의 위스킬이 없습니다. 특이하죠? 예. 약발 강발. 약간 장기 FP의 시베리안 익스프레스가 저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양약 중 강발.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중거리에서 누가 기본기를 어떤 거리에서 내미느냐.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이 큰 공격은 많이 없어요. 지금 필드전을 성실하게 수행해주고 있을 뿐이죠. 점프도 없고요. 확정 때려주고 구석. 젤로리 선수 무리하게 압박 안 하는 게 정말 좋네요. 조금 남았어요. 중발로 밀어주면서 벨로렌 선수가 라운드 알아가지고 이 구석에 메데오프 선수가 몰렸을 때 마지막에 약손은 앞으로 걸어와서 잡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약손이었는데 이제 퍼니싱을 당했고요. 게이지 두 개 털었어요. 근데 사실 이 두 선수의 경기가 지금 게이지를 많이 쓰는 싸움도 아니기 때문에 벨로렌 선수도 모여있는 게이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라운드 매드워크한테 주게 되면 벨로렌 선수 좀 많이 힘들거든요. 네. 어어? 강발로만 게임을 하고 있네요. 지금 서서 중발만 내미니까 네. 오히려 강기본기를 좀 적극적으로 내밀어주고 있는 매드워크입니다. 거리도 잘 조절하고 있고 오히려 벨로렌 선수가 답답할 겁니다. 다른 거보다 이 두 선수 진짜 인내심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자, 스피에 아래로 쓰겠습니다. 오! 이거 픽 데미지인데요. 트리거 보정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자, 일단은 게이지 모아주기 위해서 아헤이! 아헤이! 또 약손! 매치 포인트 매드워크! 벨로렌 선수 게이지를 전혀 활용을 못했습니다 이전 라운드. 자, 이번 라운드에서 숫자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진짜 잘 참는데요 이 두 선수. 정말 그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 진짜 힘들거든요. 아, 생각보다. 맞아요. 예.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누르고 저렇게 뒤로만 가면서 퍼지가드 하고 있는 게 이게 힘들어요. 진짜 제일 힘들어요. 좀 뭔가 하고 싶죠 사람이. 예. 네. 배정규식 게임이 뭔가를 내밀어야 성사가 되는 게임인데 근데 본인이 지금 때릴 수 있고 유리할 때만 딱 판단을 해갖고 내민다는 게 예. 진짜 어마어마한 인내심. 아 이거 벨로렌 위험합니다. 거의 세트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브이스킬 맞았습니다. 저 타이거니 같은데요 약간. 자 큰일 났는데요 트리거 없어졌어요. 매도크 찍고 맞지 않고 약발 중성간서시 일단 데미지 따라가 주겠다. 이 이후에도 케미에게 길이 있으니까 대시 잡기 뒤잡기 아직 마무리된 거 아니고요. 아, 대시 중발 벨로렌. 아 마지막 몰아붙이는 벨로렌 선수의 승부수가 대단했고 마지막에 잡고 나서 대시에서 안자 중발은 상대가 뒤로 걸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확신을 하고 내민 것 같습니다. 벨로렌 선수의 경기는 이런 맛이죠. 네. 이 선수는 참 성실한 선수입니다. 네. 일단 트리거 뭐 V스킬 변경 없이 마지막 세트 갑니다. 아 근데 벨로렌 선수 오늘 강소 히트 하긴 좀 아쉬워요. 물론 그만큼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실수를 하는 거겠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강발. 매도크 선수도 강소 히트 하기는 조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발을 좀 많이 맞아주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죠. 대시 받고요. 자, 중강 자리 바꾸고 자 이러면은 대시에서 있고 자 이번엔 잡기를 풀 것 같아서 중공격 누르었는데 아 벨로렌 선수 정말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움직이면 말릴 수 없는 벨로렌이에요. 아 여전히 말릴 수 없죠. 움직이게 만들면 안 돼요. 예. 붙여놔야 됩니다. 아까처럼 얼려야 돼요. 매드워크 지금 풀어진 상태로 좀 만들어줘야 벨로렌 선수가 뭐 맘대로 못 움직일 텐데 그래도 강발이 잘 통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선 스파이럴 오 중손시에 이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처음이에요. 주입인가요 이거는? 그러나 강선에 맞고 많은 매드워크고요. 잡기는 풀었습니다만 지금 게이지가 벨로렌 선수가 전부 다 차 있습니다. 잘 뛰어들었고 매드워크 확정이었죠. 반대로 나와서 이거 뭐 하나 히트하긴 하면 가는 거거든요. 네 매드워크 선수도 지금 트리거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야 됩니다. 트리거 약손을 끌어내고 지금 발업 질럿. 근데 지금 강공력을 계속 내밀고 있어가지고 공발업
매드코드 무서워요. 내밀기 공발업, 공발업에서 강성 크러쉬 카운터 한번 터지면 진짜 대박인데요. 아 근데 상황을 안 주고 있습니다. 벨로렌 아무것도 안 해요. 끝났어요. 트리거 공발업 끝. 시에 있고 구석에 몰렸고 중성은 카운터였지만 아 이거 오늘 미스가 너무 많은데요. 공중 캐논 안정한 손 강발 질렀고 백대시를 맞추고 있는 벨로렌입니다. 승부사 벨로렌. 이거 마지막에는 완전히 거의 이긴 거거든요. 와 이게 앞대시 백대시 하면서 잡기낚시를 노렸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근데 벨로렌 선수는 선택을 했던 게 잡기낚시를 하던 상대가 기본기를 내밀던 뭐 상대가 가드만 안 하면 내가 이긴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허허.